펜싱 국가대표 출신인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었던 전청조 씨가 사기 혐의로 체포됐습니다. 경찰은 전 씨가 살던 집도 압수수색했는데 남현희 씨는 전 씨와 전 씨 어머니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. 사공성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잠시만 좀 나가겠습니다. 경기도 김포의 한 아파트에서 검은색 후드티로 얼굴을 가린 전청조 씨를 경찰관들이 데려갑니다. 전청조 씨 심경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전 여자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의 재혼 상대였던 전 씨는 오늘 오후 4시쯤 자신이 머물던 어머니 집 인근에서 붙잡혔습니다. 앞서 체포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은 어머니 집과 함께 전 씨의 거주지로 알려진 잠실의 고급 레지던스도 압수수색했습니다. 전 씨는 지인들에게 투자해달라며 대출을 권유하고 앱 개발 투자를 빌미로 2천만 원을 가로채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. 남 씨의 어머니 집을 찾아가 여러 차례 문을 두드린 스토킹 혐의와 남 씨의 조카를 폭행한 혐의도 경찰의 수사 대상입니다. 전 씨의 사기 행각에 남 씨도 가담한 의혹이 있다는 진정서도 경찰에 접수된 상태입니다. 자신도 피해자라며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고 있는 남 씨는 전 씨와 전 씨의 어머니를 사기와 사기 미수, 스토킹,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했습니다. 고소장에는 전 씨가 신분을 속이면서 남 씨의 펜싱 아카데미 운영을 방해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남 씨는 경찰에 전 씨에 대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와 자신과의 대질 조사도 실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. SBS 사공성근입니다.